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린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게스트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동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 지금 뭐 개발하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일분자 검출감도 라만 나노경 개발, 단일입자 검출감도 형광나노경 개발, 금은 나노아령입자 세계 최초 발견, 나노금방울 라만입자 세계 최초 발견, 광사태 나노입자 세계 최초 발견. 세계 최초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 중에 하나의 최초로 무려 네이처 표지를 장식하셨죠.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이 이제 포톤이고요. 사태가 이제 에벌런치니까 두 개 합해서 포톤 에벌런치가 광사태의 영어로 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네. 제가 냈던 논문의 네이처 표지고요. 일단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은행잎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뭐를 형성한 거냐면 우리가 기하급수라고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가 1,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점이 두 개가 있어요. 2, 그 다음에 가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이렇게 쭉쭉쭉 이제 올라가는 거가 요 은행잎처럼 표현된 겁니다. 네, 광사태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였다. 일단 이 광사태 현상이라는 것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광사태 현상 발견 자체가 세계 최초냐? 그 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벌크에서의 광사태,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1mm 정도를 갖다 보통 벌크라 그래요. 또는 매크로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거에서의 광사태 현상은 이미 40년 전에 알려져 있었어요. 광사태 현상 자체는 40년 전에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조그만 크기도 발견한 건 세계 최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향변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상향변환 현상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너무 가까워지면 갑자기 하우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이 일종의 마이크에서 들어간 이 인풋이 앰프로 갔다가 다시 스피커 나오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저음, 즉 아 나올 때보다 이게 나오면 화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커지는 현상이 원래 상향변환인데 그 에너지가 커지는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상향변환 중에서도 광사태라서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미 서론부터 개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에서 난 쭈나미 현상, 산에서 난 산사태, 눈이 쏟아지는 눈사태, 우리 이번에 발견한 광사태, 만약에 비트코인 넣었더니 갑자기 500배였더라 그러면 돈사태, 돈사태. 그다음에 노래방이 일어나는 그런 하울링 현상, 이게 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현상입니다. 같은 현상이다. 여기서 이제 하는 저음보다 하는 게 고음이 훨씬 더 파장이 짧은 거고 그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것으로 여긴다. 파장이 짧을수록 임팩트가 있다. 그 밑에 쪽에 보면 이제 파장이 이렇게 늘어진 거는 에너지 작은 쪽이고 파장이 짧은 쪽 에너지 큰 쪽이잖아요. 그 바로 위에 걸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감마레이라고 감마선. 그래서 그거는 X선보다도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 X선보다 우리가 이제 X선 많이 엑스레이 많이 쪼이면 몸에 안 좋다는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이 감마레이잖아요. 그 감마레이는 굉장히 에너지가 센 놈이고 그 센 놈이 바로 파장이 제일 짧은 쪽 맨 왼쪽에 가 있죠.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파장이 막 이렇게 늘어져 있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라디오 웨이브로 돼 있어요. 보통 이제 FM 있고 그 AM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라디오를 밤새도록 들어도 몸에 해롭지 않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낮으니까. 근데 에너지 낮은 게 뭐냐? 파장이 기니까. 상향변환 나노입자. 일단 상은 위에라는 뜻이고 향은 방향할 때 향이고 변환, 변할 변, 그 다음에 뒤바뀔 환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으로 변화한다. 위쪽으로 변하는 게 뭐냐? 에너지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레벨이었는데 에너지 레벨이 높은 레벨로 변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의 그 자연계의 현상은 모두 다 하향 변환이에요. 하향 변환. 하향 변환.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편의점 가가지고 뭐 이렇게 5만 원짜리 내면 거슬러 내는 돈은 이거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죠. 그게 하향 변화입니다. 이게 높은 상태가 낮은 상태로 바뀌는 거. 그렇죠. 5만 원짜리 냈는데 5만 원짜리가 갑자기 10만 원 됐다. 그건 당연히 상향 변환이고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 그 YB, 그 다음에 TM, 그 다음에 ER, ER? 이게 보일 거예요. YB는 뭐 초록색, TM은 까만색, ER은 빨간색.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적당히 조합을 해서 상향 변환 나노입자를 섞으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빨간 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깔 구현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큐벳이라고 부르는 이제 용액을 담가 넣은 것에 실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상향변환 나노입자의 한계가 효율이 나쁘다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향변환 나노입자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는 없었는데 조만간 광사태 나노입자를 기반으로 한 디스플레이도 나올 거 예상을 하고요. 이건 어떤 그림이죠? 이거는 이제 상향변환 나노입자의 모양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 그 다음에 큐빅 사각형 모양, 여러 가지 또 길다란 막대 모양이 다 가능하다. 이 나노입자 형태조차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근데 그 다양한 형태가 되면 그거의 예. 어떤 광택성이 조금씩 튜닝이 가능하다. 굉장히 네,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럼요. 이거는 뭐 위에 보시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나와요.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유기 염료 분자라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바이오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소위 말하는 태깅 머티리얼 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영상을 보게 만드는 이제 그 색깔을 내는 물질이고요.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노벨상이 나왔던 그 소위 해파리에서 추출한 그 색깔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벨상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양자점 또는 퀀텀 닷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바로 이제 상향변환 나노 입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종류에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장점이 많으면 이제 요게 초록색 요거가 3개. 그 다음에 뭐 나쁜 단점이 있다면 X표. 그 다음에 어중간하다 그러면 이제 노란 거로 이제 요게 2개. 상향변환 나노 입자는 모든 면에서 다 우수합니다. 즉, 나노 입자의 밝기, 얼마나 밝으냐. 그래야 이제 영상이 선명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포토스타빌리티, 빛을 비쳤을 때 얼마나 탈색이 되지 않느냐. 빛이 바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에미션 컨티뉴 해주고 이제 이게 깜빡깜빡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서 원래 나오는 티크무리한 또는 약간 그리니쉬라 하는데 약간 연두색 정도의 백그라운드가 마치 귀신 모양처럼 깔리냐 안 깔리냐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조계선을 조이면 굉장히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계선, 근조계선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뭐 암도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깊숙이 들어가는 능력이 있냐 없냐, 바이오 컴퓨터 해주고 어떤 생체 해를 끼치냐 안 끼치느냐, 그 다음에 멀티모더 이미지 해가지고 이제 다중 이미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또는 RGB를 해가지고 뭐 빨강, 파랑, 그린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섞어서 이미징을 동시에 할 수 있냐 없냐의 모든 면에서 UCMP가 굉장히 예. 뛰어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제 장비고요. 일단 이것이 나노경의 일종이고요. 그걸 예.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작은 경부암 세포입니다. 작은 경부암 세포에다가 이 상향변환 나노입자를 넣고 우리가 실시간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이 작은 경부암 세포 안에서 상향변환 나노입자를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이것은 유방암 세포입니다. 오. 유방암 세포 내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거고요. 이것은 또 작은 경부암 세포 내에서 입자 하나가 어떤 궤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즈 1, 2, 3, 4 해가지고 이것은 이러한 아주 디테일한 모양까지도 다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것은 그 상향변환 나노 입자를 센티널 림프노드라 해가지고 요 겨드랑이 밑에 있는 이제 이런 임파선 비슷한 거기에 암이 있을 때 그 이제 생쥐의 발바닥에다가 이제 상향변환 입자를 갖다가 주사를 하고 이것이 피줄 타고 쭉 따라갔을 때 이것이 이제 암세포가 있는 요 부분에 가서 밝게 이미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테스트한 거고요. 이 경우는 이제 전이 경로를 따라가는 이미징은 이제 상향변환 나노 입자를 한 건데 이것이 왜 그 당시 이제 좋게 인정을 받았냐면 빛이 굉장히 깊숙이까지 지금 한 1cm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미징을 예. 해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정도까지 깊숙이 가는 것은 MRI나 CT가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빛을 가지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기회가 오는 것 중 하나가 이걸 가지고 체외 진단 예. 소위 말하는 래피드 퀵이나 PCR과 경쟁할 수 있는 하지만 또 약점이 좀 있죠. 상향변환 나노 입자가 이렇게 효율이 낮은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왜 예. 광자 두 개가 합쳐져야 되니까 광자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100개 중에 한 개 일어날까 말까인데 그거가 이제 상향변환 나노 입자의 치명적인 단점이었고 그래서 벌크에서 상향변환 즉 어떤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큰 물질에서 상향변환이 알려진 지 40년이 됐고 예. 또 나노 입자에서 상향변환이 알려진 지 이미 15년 정도의 역사를 간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낮은 게 여태까지 이제 하나의 막혀있을 건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푼 것이 이제 광사태 상향변환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네이처 표지까지 나오게 된 거죠. 아무리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해도 예를 들어 뭐 결혼정보회사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50쌍의 커플이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 한 커플밖에 탄생을 안 해. 이러면 사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너무 성혼율이 낮은 거야. 그거는 그럼 좋은 결혼정보회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왜 성혼율이 낮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결국은 50쌍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비율의 성혼율이 있어서 40쌍 이상이 맺어져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훌륭하죠. 이제 이 결혼정보회사는 떡상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머리 해놨는데 빛 에너지가 커지는 거 다시 말하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만 있을 때는 상향변환 나노입자고요. 그게 이제 모집합이고요. 그런 나노입자 중에서 특별하게 그 툴륨이라는 이온을 도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빛 에너지가 커지기도 하면서 즉 파장이 짧아지기도 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로 효율까지 높아졌다. 그것이 이제 광사태 나노입자입니다. 요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레벨이 두 개가 나와요. 바닥 상태, 중간 상태, 높은 상태. 레벨이 3개가 나와요. 바닥 상태는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바닥 상태에 있다가 밖에서 이제 근조계선이 들어왔어요. 제가 빛을 흡수했어요. 예. 에너지를 받았죠. 에너지를 가지고 저는 일단 중간 늦은 상태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까지 왔어요. 올라왔어요.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빛을 받아가지고
한 레벨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데. 그러면 이제 높은 들뜬 상태까지 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바닥 상태, 여기서 말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영어로. 그 다음 거가 인터미디어 스테이트 중간 상태. 네, 그 다음에 네. 3번이 높은 상태. 3번 높은 상태. 네. 그래서 여기 보면 GSA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옵션이니까 이것은 그라운드 바닥에 있다가 중간으로 올라가는 흡수가 GSA이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옵션이니까 중간에 있다가 높은 걸 올라가는 거가 ESA. 그다음에 CR은 뭐냐면 크로스 릴렉세이션에서 뭐냐면 이 크로스 릴렉세이션이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바닥 상태예요. BTS 앞에서 막 공연을 막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일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간 들뜬 상태예요. 한 명의 아미가 일어났어요. 예. 그랬다가 그 한 명의 아미가 좀 더 이제 흥분을 하고 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뛴다 이거. 이게 이제 높은 상태예요. 아미가 뛰죠. 에너지가 크잖아요. 막 뛰다가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자기만 이러면 또 너무 튀니까 뛰는 거를 멈추고 그냥 중간 들뜬 상태인 선 상태로 오면서 동시에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아미한테 손을 잡고 너도 일어나라. 일어났어.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 상태가 졸지에 두 명이 됐잖아요. 이거를 크로스 릴렉세이션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CR이에요. 두 번 올라갔던 사람이 하나 내려오면서 바닥에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서 중간 거를 둘을 만들었다. 그게 크로스 릴렉세이션이에요. 진한 파란색 하나가 옅은 파란색 두 개를 만들었죠? 예. 근데 옅은 파란색 두 개가 또다시 각각 빛을 받아서 진한 파란색 두 개로 된 다음에 그 두 개가 또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놈을 또 회색을 또 끌어올리면 그때는 이제 두 개였던 옅은 파란색이 네 개가 되겠죠. 그 다음번에는 네 개가 다시 또 ESA와 CR을 반복하면 네 개가 다시 여덟 개가 되겠죠. 그게 바로 아까 그 표지에 나왔던 1, 2, 4, 8, 16, 32, 64, 128, 256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이제 1, 2, 4, 8, 16 뭐 이제 형상을 해놨고요. 맨 위에가 이 툴륨 3가 이온이 하나 그라운드 스테이트 옵션 즉 바닥에서 중간으로 가는 여기 보면 점이 하나가 바닥에 있다가 중간으로 갔잖아요. 그거 일단 일어났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중간 거가 다시 한번 이제 높음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크로스 릴레이션이 일어나고 즉 펄펄 뛰던 애가 그냥 선 상태로 가면서 선 상태 두 명을 만들어냈죠. 자기도 쓰고 옆에 있는 애도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래서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16이 되고 30이 쭉쭉 이제 그 증폭을 해나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이 물질의 구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일단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40% 이상 효율을 가진다를 처음부터 한 거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효율이 뭐 3% 5%짜리 좀 했다가 근데 그거는 광사태로까지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있는 이 비선형 커브가 이 슬로프가 15 이상이 돼줘야 돼요. 네, 숫자가 높을수록 이 그래프, 이 슬로프는 굉장히 경사가 가파라진다. 이 가파르다는 말은 한 방에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한 번에 목돈을 확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일단 사태인데 뭐 한 180개월 무이자 환불을 받으면 이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한 번에 받는, 네, 한 번에 받는 형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여기 구조에 나와 있어요. 실제 광사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저 파란색으로 된 코어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체 이 직경이 25나노미터면 그 이너츠 쉘이라는 껍데기의 이쪽이 5나노, 저쪽이 5나노, 그 다음에 코어 전체가 15나노. 그러니까 5 더하기 15 더하기 5 해가지고 전체가 25나노인 건데요. 좀 굉장히 두껍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엄청 핫한 일들은 다 이 코어에서 일어나잖아요. 함부로 에너지를 뺏기지 않게 위해서. 언제까지? 그 아까 3,000명이 다 뛰는 상태까지 갈 때까지는 그거를 그 참을 수 있는 높은 상태를 일단 참아야 돼요. 그래야 한꺼번에 쏟아져야 광사태지 중간에 뭐 질질 새거나 3,000명이 아니라 한 뭐 50명이 있을 때 그냥 성급하게 내려와 버리거나 50명이 그러면 광사태 아니기 때문에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는 툴륨 말고도 다른 종류의 원소를 여기 제가 이 티를 입고 온 이유가 툴륨이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툴륨 TM 툴륨이 저기 있군요. 네. 근데 이 툴륨하고 어떤 그런 일가친척이 여기 쫙 있어요. 란타나에 이만큼 굉장히 많아요. 이만큼이 다예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이제 발굴을 할 거죠. 내가 아까 말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건 이거는 이제 에너지 레벨 가지고 말한 거예요. 바닥 상태에 있다가 상태 흡수를 이용해서 1064나노미터나 1450나노미터를 일단 여기까지 중간까지 가죠. 이게 중간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 번 더 받는데 이 받는 거가 여기는 이제 빨간선이 얇잖아요. 빨간선이 두껍죠. 이게 이제 광사태 나노미터 되려면 또 한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 중간 갈 때보다 중간에서 높은 갈 때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저 높은 데서 떨어져야 광사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올리는 거는 어렵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여기 올리는 건 쭉쭉쭉 올라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아까 크로스 릴렉세이션 해가지고 뛰던 사람이 자기가 그냥 선 상태로 중간으로 오면서 옆에 있는 하나를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크로스 릴렉세이션 CR인데 CR이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녹색 두꺼운 거예요. 이게 얘는
뛴 상태에서 중간 서인 상태 내려오면서 옆에 앉아있던 애를 끌어올렸죠. 네. 그게 바로 얘는 내려오면서 얘는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 다시 또다시 높은 상태로 간 다음에 한꺼번에 떨어진 게 이 높은 이 노란색 두꺼운 포톤 에발런치. 아까 초반에 말했던 광사태의 영문 표현이죠. 포톤 에발런치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빛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에너지 레벨로 설명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S자 커브에 그 비선형 지수가 15 이상은 돼야 광사태를 부를 수 있지 15보다 작으면 그거 그냥 피드백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에너지 루핑이라고 불러요. 일종의 기준입니다. 네, 기준이에요. 예. 15 이상이 돼야 되는데 15 이상이 되는 게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그 차이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도핑 레이쇼가 어떤 거는 1%, 4%, 8%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가 지금 담겨 있는 거군요. 그래서 1%, 4%짜리는 그렇게 급해지지 않고 적어도 8%는 돼야 되더라 하는 것이 이 그래프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아까는 이제 툴륨을 1%냐 4%냐 8%를 결정하는 커브였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코의 알맹이의 그 크기, 껍데기 크기를 갖다가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8%, 20%, 100%잖아요. 예. 이건 뭘 말하냐면 과연 그러면 툴륨을 많이 도핑할수록 좋은 거냐? 그렇지만도 않다. 무조건 많이 까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 네, 도핑을 많이 하는 거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8%, 20% 때는 이 숫자가 높은데 100%가 되면 엄청 많이 도핑을 하면 오히려 줄어요. 아, 요것이 이제 그 이번에 광사태 나노입자의 그 네이처 표지 논문의 피겨 4, 제일 마지막 피겨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은 이제 광사태 나노입자 한 개, 단일 나노입자를 가지고 이미징 했을 때, 과연 공간 해상도가 얼마나 좋게 나오냐를 해본 건데, 해보니까 우리가 약 70나노미터 정도의 그 해상도를 얻어냈어요. 이 나노입자의 원래 사이즈는 25나노미터예요. 그것이 뭐 대단한 거냐 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빛의 회전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냐면 빛이라는 것은 파동이고 파동이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이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빛의 파동의 반 정도보다 더 미세하게 얘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해상도를 검증할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이걸 조그맣게 보이냐를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인접한 두 개를 갖다 놓고 이 두 개가 정말 두 개로 보이는지 한 개로 보이는지를 그렇죠. 보는 방법이 분해는 있어요. 분해는 같은 게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데 두 개로 안 보이고 아까 마저 호떡으로 보여서 어차피 한 개로 보인다. 그러면 해상도가 얘를 못 따라가는 거고요. 이게 많이 붙어있는 불과 얘가 진짜 두 개로 보인다. 그럼 해상도가 따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뭐고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도넛 모드라는 걸 사용해서 마치 도넛하고 호떡을 두 개를 겹치면 가운데 빵꾸 뽕 뚫린 부분만 호떡이 조금 보이겠죠? 예. 그런 원리로 우리가 중간 상태로 올리고 그 다음에 도넛을 거의 겹쳐가지고 높은 상태에 올린 다음에 높은 상태에 있는 거를 밑에까지 갑자기 확 내려꽂았다. 그래서 결국엔 이미징을 할 때 세밀하게 잘 됐다. 그게 바로 이 스테드라는 스티뮬레이트 에미션 디플루션이라는 거의 핵심이에요. 약간 전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결국 어떻게 봐도 얘가 이제 막 회전하고 막 이러니까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요만큼만 보고 싶은데 이만큼으로 뭉개져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넛을 딱 찧어가지고 도넛만큼을 딱 가리고 요 빵꾸 뚫린 부분만 딱 끄집어내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부분 딱 나온 거야. 그래갖고 와, 야 이거 불회능 좋아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복습.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호떡에다가 도넛을 올리지 않고도 호떡만 가지고 했는데도 단번에 70나노미터 나왔다. 호떡만으로 안 올려도 된다. 서영덕 박사님이 개발한 걸로는 이제 그냥 호떡만 올려도 충분히 도넛 구멍만 해진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김철가하고 저하고 2023년에 그 고던 컨퍼런스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됐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올해 12월에 하와이에서 또 이제 퍼시픽 캠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마무리할게요. 이제 자, 광사태 나노입자는 결국 뭐냐? 그래서 파란 박스는 기존의 사양 변환 나노입자예요. 예. 빨간 박스는 이게 이게 광사태예요. 그래서 파란 박스에다가 만 원짜리 100장을 뿌려 넣어요. 그랬더니 뒤집었더니만 그 중에 하나가 5만 원짜리 변신을 했어. 아, 5만 원이 나왔어? 이게 상향 변환. 야, 마술이야. 근데 효율이 100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돼. 그 다음에 100개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어요, 이번에. 넣었더니만, 좋습니다. 거기에서 우와! 5만 원짜리가 40장이 나왔어. 야, 5만 원 많이 나왔어. 우와, 이게 광사태입니다. 이게 광사태입니다. 네, 여러분, 굿밤하세요.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